상쾌한 아침. 아유, 도자기야, 너도 잘 잤니? 응? 그래. 아니야? 옥동이나! 냄새는 다 빠진 것 같은데. 아유, 내 귀한 도자기 어떡해. 여기 두고 햇볕에 말려야겠다. 아유.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이고. 이거 별일 없겠지? 여기 왜 요강이 있지? 아유, 위키야, 네가 보기에도 이거 요강 같지? 네. 근데 이게 실은 아주 귀한 예술 작품이래. 예술 작품이요? 응. 우와. 아유, 이거 계속 보니까 형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한번 볼까? 어디지? 동작! 홍보 서방님, 딱 걸렸어요. 에? 아니, 뭐가요? 홍보 서방님? 네? 역시나 제 도자기 담 내시는 거 맞았네요. 말도 안 돼요. 아,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 맞아요, 군어머니. 아유, 터짐 좀 잡지 마세요. 터짐요? 저번에 홍보 서방님이 제 도자기 절대 안 쳐다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좀 전에 뚫어지게 쳐다보셨잖아요. 네? 아, 형수님.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네요. 윙키 너만 남아서 청소하고 홍보 서방님은 이리고 뭐고 그냥 집에 가세요. 네? 아니, 지금 제가 훔쳐라도 갈까봐 이러시는 거예요? 형수님 정말 너무하세요. 에이. 되겠다. 들여다놔야지 하네. 큰어머니도 참. 아유. 암튼 형수님 정말. 아유. 홍보 아저씨, 깔깔 아주머니 댁에 일하러 가신 거 아니었어요? 몰라요. 이렇다고 가래요. 네? 맛있다. 내가 왜? 네. 너 옥동이 너? 아니, 떡이 그렇게 많은데 동생들하고 좀 나눠 먹으면 안 돼? 싫어. 뒀다가 나 혼자 다 먹을 거다.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오, 그래. 그럼 아주 잘 숨겨둬야겠다. 안 그러면 작은 아버지가 다 찾아서 다 먹을 거다. 뭐? 아이, 안 돼. 이놈 아저씨, 옥동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니, 뭐, 아유, 형수님 때문에 화가 나서 괜히 옥둥이한테 화풀을 했네요. 아저씨도 참. 아유. 작은 아버지 못 찾게 꼭꼭 숨겨야 돼. 나 여기다 오줌 넣지. 엄마야, 나 어떡해. 예술 작품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하는 건가?